사과와 배 등 주요 과일 가격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사과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34%, 배는 32.6% 높습니다. 지난해 기상재해 여파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. 농식품부는 설 명절 전까지 계약 재배 물량을 공급하고 가공용으로 활용하던 소형 사과 등의 출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